기도 올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주시려고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불완전하게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강귀한 뱀을 붙여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싸움을 붙였는데 실패하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을 깨달을수록 이 아침도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경이 우리에 가는 길이니 이 길만 가야 되겠는데 선악과가 우리 몸에 왔기 때문에 반대하고 거스리고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하지만은 주님께서 믿음 주시면은 능력이 이길 줄 믿사오니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입니다. 큰 구원을 받는 길이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51장은 어떤 사람에게 큰 구원을 주느냐 하면 택한 자에게 주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입니다. 위로. 일이 잘 되면 위로가 필요 없어요. 또 이긴 자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진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환난에 빠진 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1절에요. 의를 쫓으며, 악을 쫓는 건 반대잖아요. 의, 악이 있는데, 그만 선을 따라가느냐, 악을 따라가느냐. 의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다, 인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부터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뱀을 따라간 뱀. 뱀의 거짓말을 따라간 창세기 3장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게 많아가지고 위로를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그렇게 예정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는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을 만들 때 그렇게 이제 동산지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 때에 뱀하고 싸우게 만들었는데 약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강하면은 뱀을 이기면요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 실패해야 부모 마음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지 자식이 내보다 더 잘 살면요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좀 도고 그러죠? 그 자식이 못 살면 갖다 줘 뭐든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럼 여러분 영적 부모가 하나님이요. 그럼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양자로 택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면 안 돼. 아바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양자도 상속권이 있어요. 예? 그렇게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들어봅시다.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채석장인데요. 자, 돌 깨는 공장 가면요, 바위를 꿰가지고 뭐 제품 만들잖아요. 요즘 돌솥도 만들고, 돌솥, 뭐 돌로 많은 제품 만들어요. 근데 그 돌을 쪼개고 깎아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괴롭겠어. 그런데 우묵한 구덩이는, 고생을 가지고 고생. 그 예수를 믿으려면 이 땅에 고생의 문이 열려요. 잘 사는 건 잘못 믿는 거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 세상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잡아먹어. 그 대표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뒤에. 이전에, 자, 너희 조상,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계통이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구약을 보여주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 우리가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국에 살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 나라 살았단 말이에요.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접을 붙였어요.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인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죄가 딱 막혀가지고 죄가 막혀서 그게 하나님 우리하고 만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담을 십자가로 깨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씩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배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훈으로 보여줬어요. 자, 아브라함이가 아버지 데라와 살 때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 저주받은 땅에서. 그 갈대아 우르 유프라트 강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가. 근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복받으려고. 야, 이삿짐 싸라. 내가 복줄 테니 가자. 그 아브라함 묻지 않았어요. 응? 어디로 이사 갑니까? 뭘 주십니까? 그게 사람이 당연히 물을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주시게 자고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너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서 출생했는데 잘 자라고 했지. 그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가도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니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내가 주는 씨가 너의 사라가 늙어서 놓은 이삭이가 축복이지 이스마엘은 쫓아내. 그래서 쫓겨나가지 지금 발광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세요. 중동에 지금 미국에도 IS 때문에 골칫거리야. 이거들 테러를 해요. 자꾸 폭탄 터뜨리고 막 대중 살상을 하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마귀는요, 그게 사명이요. 마귀는 지가 죽고 남도 죽이는 게 마귀고, 성령은, 예수는 자기가 죽고 우리 사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귀신 들리면요, 악해져요, 사람이요. 악당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공상당 악당이요. 어제 데모하면서 막 경찰을 싸웠죠? 예? 악당들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길이 험악한 길이고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저 꼭대기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 질러서 번제사를 드리라 이 명령이 내렸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 복 준다 하고 아들 잡아 받으려고 그게 복입니까? 인간 편에 볼 때는 지금 오해야. 반대로.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 히브리 11장 보면은 내가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보낼 걸 믿었다고요. 그 믿음 대단하죠?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땅에서 축복의 근원인데 그 곧 복은 보좌에 내 것이야. 내가 복을 주니까 네가 복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해봐야 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사를 드리라. 그 합격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사하라 가는데 가자. 그 장작은 이삭에가 걸머지고 칼과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가고 산 밑에 가서 이삭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내가 장작 줬고 장작은 있고 아버지 칼 아버지 불이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양은 너락하면요 이놈 도망가면 못 잡아요.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이럴 땐 대답을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로 양을 준비해놨지 가자고만. 그래서 이삭이 따라가서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장작 써놓고 딱 가서 딱 붙들어서 야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제사를 제물로
하락하니 어쩌노? 그게 이삭이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죽으면 되지요. 그 이삭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질 때 못해요 못해요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했죠. 거기 게시만의 동산 세 번 기도가 그게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가 제물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집에 예수가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받는 걸 구약에 보여줬어요. 그럼 종말의 축복 구의사 있는데 구의사에 와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자기 생각에 맞춰서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면요. 그건 이스마엘이요. 예? 어떤 분들은 성경도 따라가면 안 된대. 귀신 육갑하네. 그 성경도 따라가면 안 되면 어떡하란 말이야. 성경은 불태우란 말이야. 그 귀신이요. 예? 어떤 분 나보고 성경을 합리화시켰다 이렇게. 아,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성경 덮어 써야 돼요. 여러분이 아담이고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이 삼손이고 여러분이 솔로몬이요. 왜? 선악과가 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안 되니까 예수가 와서 벗겨주고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지.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면 예수가 뭐 필요해요? 예? 내가 길을 알고 하면 교통선생님이 뭘 필요합니까? 교통선생님 길에서 길 가르치죠. 물어봐. 어디 여기서 안 한, 어떻게 하면 안 가려면 요로 가다가 우회전 하시니까 가르쳐줘. 운 요소 모를 때에. 그 우리는 길을 몰라. 그 성경이 우리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방송에서 그거 하잖아요. 길 따라 맞 따라. 네? 뭐 뜻입니까? 이 길 따라가면 맛이 나는 집이 있다. 이게 그래서 프로그램이 길 따라 맞 따라. 그 가보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야. 그 뭐냐? 오골계 달걀 싸가지라고. 그 가니까. 오골계 달걀 서울도 있어요. 근데 산에서 먹는 맛이 더 좋다 이게지. 산에서 기른 닭이. 요즘 유명한 음식점은 다 산골짜기 있어요. 네? 그걸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맞는 음식도 숨겨놔서 베들레헴에다가 산골짜기 종바로 구의사 제단을 상도등에 5천 개 감춰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입을 갈아붙여서 막강한 살인데 하사통에 감춰놓고 아수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 우리가 소련 잡는 틀입니다. 소련을 박살내는 히스기야 기도, 이사야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우리에게 목숨을 줘서요. 75년도에 그리고 기다리란 거예요. 올 때까지.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이 와 있는데 우리가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 아들을 잡아 바쳤어. 그럼 이스마엘 가자를 쫓아내서 세 가지. 그럼 따라 합시다. 떠나고 바치고 버리고. 가짜는 버려. 이스마엘 버리고 고향을 떠나와. 하나님 명령에 이사 가자. 그다음 아들 바쳐라. 바치고 떠나고 바치고 버리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내 마음 들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우리 인도자니까. 자, 그럼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가 나를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분이 내 목자다. 그 다윗은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갔다. 그래서 시편이 나왔다고요. 환경이 좋으면 뭐 하나님 바라봅니까? 지금 쫓겨나서 죽게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보호받은 것이죠. 2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헐헐단신. 헐헐단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고쳐줄게. 아브라함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 아들 하나도 없는데 이름이 열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 그 안에 사례는 이름을 고쳐라. 사라라고. 열국의 엄마다. 그 두 부부가 앉아서 열국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보고 열국의 엄마 하면 그 둘이서 이제 재밌다 이게요. 애식 하나도 없는데 둘이서 열국의 아빠 열국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서 이 지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킵니다. 우리가 안 지키지. 예? 그냥 세일을 구하라. 고쳐주리라. 원죄를 뽑아주리라. 사탄을 잡아주리라. 믿어야 돼야 가니요. 그럼 여기 뭐 믿으러 왔어요? 구경을 왔어요? 구경꾼도 있어요. 그 구경꾼은 나보고 욕합대다. 성경을 하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죄 짓고 그다 성경에 다윗을 붙여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다윗이에요 지금요. 그 뭐요? 그럼 뭐 다윗이 뭐 원숭이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고 뭐이고 사울왕이요? 성경도 못 봐요. 그 성경은 비밀이라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대적하고 성령은 성경을 이루고 계세요. 예? 그래서 바울사도도 율법이 있을 때는 사울인데 예수 믿고 성신받고 죄인 개수됐죠. 또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생긴 먹었어? 예수 모를 때는 내가 의인이었어요. 예수 만나보니까 죄인이요? 아주 죄인인 줄 몰라? 죄인 개수요? 그게 바울이 본받으래. 야, 너 날 본받아. 뭘 본받으라고요? 내가 과거에는 의인이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죄인 개수야. 나같이 하라 이게요.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도 난 죄 없다 캐. 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10편 40편에 우리 죄가 무슨 틀 같지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죄가 머리털 같이 많은데 안 보이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여. 자기 머리털이 죄인데 그걸 뽑아야 되는데 옆에서 남의 머리털을 뽑아잡고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시험에 빠졌어요. 그 눈이 있어도 소경이야. 못 보는 눈이야. 예? 그 사람 죽어야 돼요. 하얗게 죽든지 하늘에 빠지든지 두 가지야. 지금 죽든지 아니면 대하늘에 빠지든지 이 구의사 안 믿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믿고 하늘로 갈 거예요? 안 믿고 죽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 믿든지 마든지. 그럼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첫 번째 입을 열 때에 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는데 유대인이 회개는 무슨 회개? 죄도 없는데 뭘 회개? 그래서 독사 새끼 된 거예요. 예? 교회는 목욕탕 것 같아요. 목욕탕을 왜 갑니까? 애들이야 장난치러 가지. 그래 엄마가 애들 가지고 도망가면 아프다고 도망가거든. 여는 죄 씻는 교회가 목욕통이라고요. 거기 아가서 사장에 있어요. 아가서 사장에.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목욕탕이 생겼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아들 줬다. 그래서 마태 1장 1절 뭐요? 따라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족보가 바뀌었어요. 그날 금년에 수박 먹어봤는데요. 그 수박이 어떻게 생는지 보긴 좋은데 맛이 조금 덜 달달았고요. 왜 그러냐? 수박 나무의 뿌리는 박이야, 박. 그 박씨를 쭉 모종을 보 박씨, 박씨 알아요? 바가지 박씨, 박. 박을 박 그 박씨를 뿌려 싹을 내. 이쪽에는 수박씨를 또 뿌려가지고 싹을 내. 싹이 종류가 달라요. 박 수박. 박수박이야. 근데 나오면은 박에 그 잎이 두 개 나오죠. 챗잎이 두 개 나오죠. 콩나물 같이. 꼭 면도칼로 딱 쪼개고 이쪽에 수박에 예, 싹을 싹 마른 모로 잘라가지고 그 사이 끼고 저 빨래집게로 집어넣어. 그럼 일주일 되면 여기 붙어버려. 물이 나와서 거기 접붙이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박인데 위에는 수박이야. 그 왜 그리 하느냐, 농사꾼들이. 수박 뿌리는 약해서 장마지고 하면 금방 썩어. 그 박은 엄청 생명이 강해. 박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거든. 그렇게 그 뿌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위에는 수박인데 밑에는 박이야. 예? 알아들으세요? 그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영생에다 우리 접붙여 주었다고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라 했어. 가지가 되려면은 접이 돼. 붙어야 되지. 붙으면 하나가 된 거요? 두 개 된 거요? 하나죠. 구약은 우리하고 접붙여야 돼. 구약의 아담의 죄가 나를 죽였으니 예수께 접붙으면 구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구원. 그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라세요? 죄인 부르라세요? 그 무슨 죄냐 할 때 구약 성경 죄가 네 죄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보면요, 눈물이나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서요, 죄 짓고, 어? 그 다윗이 망명생활에 장인이 처갓집에서 죽이겠대. 3,000명 군대를 보내 다윗 잡으라고. 못 잡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데 못 잡지.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승리했어요.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기도 시켰지, 하나님이요. 그 우리 교회가 다윗의 왕국 건설이 이사야 9장의 왕국 건설이요. 그 다윗이 싸우던 마귀가 우리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한 번도 못 이겨. 100번에서 100번 져버려. 근데 어떻게 왕국 가느냐? 예수님이 보내줘야 가는 거죠.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요. 예? 어떤 사람 가느냐? 죄 많은 사람을 목욕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시대 가서 감사하지. 죄도 하나도 없는데 새 시대 가면 새 시대 여기 똑같은 애가 가죠. 그 새 시대 뭐 감사하고 뭐해서 혜택 받은 게 없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께는 받을 게 많지요. 건세도 받아야 되지. 속죄도 받아야 되지. 땅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 이 세상은 사탄이요. 이 세상 속하면요 헛소리야. 예수를 돌던져. 예수를 죽여. 유태인들이 예수 죽였어. 오늘도 이 구의사가 예수인데 재림 예수인데 재림 예수를 돌던진 사람은요 곧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 못 깨닫고 잠자요.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요 뒤에 헛소리합니다. 밥을 줄 때에 밥을 못 먹는 그 애는요 며칠만 죽어버려요. 육체는 밥을 먹잖아. 그 영적은 말씀의 밥이잖아요. 성경 못 들으면 죽지. 제가 살 게 있어요? 살 수 없잖아. 심장이 멈춰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헐널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노부부만 둘이 살았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 가서요 아브라함 집에 창세기 18장에서 예? 아브라함아 너 부인 어딨냐? 좀 부엌에 설거지하죠. 이제 고기 먹잖아요. 여기 이제 정말 식고 있죠. 내년에 네 부인이 나이는 늙었지만은 아들 하나 줄 거야. 내가 대접 잘 받았거든. 그게 아들 놀라면 양을 잡아줘야 돼. 예? 아브라함이 아들 얻을 때 공짜가 아니고 살찐 짐승 송아지 잡아서 부곡해 줬다고요. 그 하나님 세 분이 왔는데 3일째가 잡수왔어. 영은 안 먹는데 육은 심은 거 되었고요. 그 잡숙하는 말이 내가 약속 지키지. 내년에 너 마누라 아들 놓은 테니까 그때 사라가 나이가 90이야. 어? 그 부엌에 들었어. 그 부엌에 강창 작은 문이 그리고 들려. 방 안에 말이 다 들려. 그 여자를 말하면 길을 대고 들어오면 엿들어. 무슨 말 하는가. 자기 욕할까 봐. 어? 시골 가면 그래. 방 구조가. 어? 그렇죠. 근데 듣고는 웃었어. 아이고 저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내 몸도 모르고 나는 경수가 없는데 애 못 넣는데. 그게 하나님 야 너 왜 웃었어? 그 미안하니까 안 웃었다케. 웃었잖아. 그렇게 네가 아들로 이름이 웃음이다. 이삭이야. 웃음이요. 웃어. 엄마가 웃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야. 이삭이야. 그럼 이삭이 나 출생 됐어요 안 됐어요? 어, 할머니가 배가 부르죠. 이 요즘 같은 기네스북에 올라간다고요. 90에 애 놓은 사람 있겠어요? 예? 60원들 있어요. 60원. 60살에 애 놔요. 그것도 참 장한 일이지. 90은 바짝 말랐는데 어떻게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처녀몸이 났지요? 처녀가 어떻게 애놓냐고. 처녀는 처녀인데, 아, 처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애놓지. 예? 그럼 종말이죠. 구의사가 또 애놔요. 몇 명을? 13, 4천 명을. 그 계시로 7장, 9, 12장이거든. 어떻게 놓는데? 여호와의 신이 하시. 그래서 스가랴 사장이 뭐요? 순금 등대는 사람 힘으로 넣는 걸 못한다. 어떻게 하는데요? 여호와의 일곱 명 신으로 한 것이. 그래서 성가에서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둘인데요. 이삭의 집에서 쌍둥이 된 쌍둥이. 그 먼저 난 게 에서인데 에서는 약속을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오늘도 우리 교회도 에서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복이 없어요. 야곱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축복 받으면 장자권이 필요해. 장자권이 하나님 인이요.
그럼 하나님 인말인 사람을 따라가야 은혜 주지. 인말에서 반대하면 누가 인준대? 예? 여기 떡이 지금 꽉 찼는데 나 그 떡 안 먹어. 안 주지 뭐. 그 주세요 하면 줄 거 아니야. 이 말씀이 왕권이요 왕권. 이 말씀 들을 때에 속으로 달달달달달달 아멘 하면 왕의 왕권이고 만날 해뜻을 또 하네. 만날 해뜻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났어 벌써. 영이 끝난 거야.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야. 그 이 자들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잠만 자고 새벽에 안 나와. 이 대방 사람 이사가라케 말도 안 듣고. 응? 네? 그럼 내일 아침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안 들으면 하늘로 못 가요. 들어야지. 나 혼자 하라케 듣지도 않는데. 나도 안 할래 그만. 나도 혼자는 혼자 가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혼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들어야 하늘로 가는데. 네? 고마운 줄 모르고 자꾸 욕한다 또 만나 해도 산다고. 그럼 너는 왜 만날 먹든 밥 먹든 개똥 먹지? 말이 안 맞다,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주인은 만날 밥 먹고, 어제 뭐 또 먹잖아. 그 뭐, 먹을 게 있어, 뭐, 돌멩이 먹어, 무슨 뭐, 나무껍질 먹어. 밥 먹어야지. 그게 영적도 육적도 마찬가지로 양식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응?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헐렐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래, 지금 예수꾼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마태 1장 1절 같이.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위로는 뭡니까? 망했을 때. 뭐, 집에 불이 났다. 옛날에 선교사가 한국 왔는데요. 선교하다 보니까 어디 집에 불이 나서 불이, 집이 다 타버려서 근데 한국 목사가 와서 위로하러 왔어. 아이고, 이렇게, 뭔, 이영만리, 미국에서 한국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그러면 집에 불이 붙어서 다 타버렸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으니까 하니까 그 목사 말이. 그런데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배는 불이 안 탔습니다. 아, 그 보배를 딴 데 감춰 놨어요? 이 한국 목사 바보같이. 무슨 금덩어리요? 무슨 보석이요? 내 보배는 예수입니다. 그게 선교사지. 불타도 예수가 불탑니까? 그 앞으로 이 지구 불타지요. 그 예수 불 안 타. 그 보배만 있으면은 하늘로 들리 맞는데 그 보배가 학교에서 2장 몇 절이죠? 만국 보배? 8절! 은도금도 당신 것인데 만국 보배 곳인데 구의사 재단에. 그걸 우리가 구의사로 복 받은 거예요. 예? 그 구의사를 안 따라가고 모르면요, 저주받았지. 성신받은 사람 욕을 못합니다. 욕합니까? 욕해요? 그 문제가 있는데. 성신 못 받으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북한이나 저 공산당은요, 계속 미 제국주의 갑수자, 갑수자 욕하고 지잘못 나면 잡아먹으려고 낙가망치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우리가 100% 잘못하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에덴을 찾아줄 테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도리요. 아, 복에 그는 하나님 복을 줘야 받지 마귀가 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마귀 집인데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 만사 살피니 참어대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부귀 공명이 복이 아니에요. 다 불타요. 그래 부자는 이 세상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 보냈잖아. 그 예수 믿어야 되죠? 그 아들은 성신 보냈잖아. 성신 따라가야 되죠? 안 받아. 성신 못 받았어. 성신 받으면 소망이 예수가 소망이지 이 세상이 소망 아니에요. 천금만큼 줘도 이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노선 뺏겼지? 소동고마로 갔지? 잘 살려고. 홀딱 불탔다. 지 재산이 다 불탔어. 몸만 빠져나왔다고요. 예? 그걸 거울로 보여준 것이요. 자,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위로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 주면은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창하.
합창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서 기뻐하고 즐거함이 감사함 창하겠어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령 역사예요. 4절 내 백성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백성 됐어요? 예수가 접붙었잖아. 과거는 돌포도인데 예수가 참포도 접붙었지요. 그러면 우리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 죄악세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요. 자녀는 아버지 말만 들어야 돼. 그 하나님 야곱아, 그 성경 구약이 야곱이 나요 안 나요? 또 선지서에도 야곱아 했죠? 그 야곱아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돼? 예약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뭐요? 야곱이란 말이요. 그 구약 야곱이가 우리 자신이란 말이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돼? 떨어져야 돼? 합리가 합리. 연합이 돼야 되지. 두 사람이 마음이 같아야 그 어찌 공산당하고 민주주의하고 같이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그게 아모스 3장에 두 사람이 의합이 돼야 그 어찌 의합 안 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 예수님 마음 가져야 돼. 그 성경이 예수님 마음 주는 거예요. 읽고 들을 때 성령이 와서.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지금 시험에 떼요. 하나님이 새 시대 그냥 안 줘요. 저울로 달아보고 시험을 쳐보고 말씀에 아멘하면 주고 말씀 따라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말씀대로 갈게요? 그 죽어도 구의사야? 죽어도 수르바벨이야? 수르바벨 껍데기 더러운데 막 마귀가 쳐가지고 막 똥이 뭐 개똥이 묻고 막 똥통이 빠졌는데 그래도 수르바벨이야? 간단해. 목에 가면 돼. 연탄 공장 가서 연탄 찍었어. 근데 새카매. 근데 밤에 목에 가면요. 멀쩡해. 예? 그 연탄 공장 가서 일했다고 그 사람 버릴 거야? 응? 그 이 연탄 공장 같은 이 세상은 연탄 공장이 그 더러운 세상인데 거기 살다 보니까 때가 묻었어. 그럼 목욕하고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 주의하라 했어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 딴 데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율법은 성경이 율이요. 법, 율자요. 법. 이 성경은 구원의 법이요. 공의의 법. 그런데 내가 내 공의를, 공의는 공법인데요.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리라. 그게 이사야서가 빛이요. 그런데 두 번 비춰. 9장에서 갈릴리 빛을 비춰서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 9장 4절에 기도원의 300명 빛이 있어. 그것이 60장에 새일 빛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영육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이 지렁이가요 세계의 대표가 돼. 대표. 지렁이가 타잡게 되면요 심판의 주권인데 타잡기는 모든 곡식을 부셔가지고 알곡만 골라내는 게 타잡기요. 우리 재단이 타잡기 재단이요. 예? 5절 내 의가 가깝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내 구원이 나갔은 적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렇게 우린 예수님 팔에 안겨야 되지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 그러면 모세가 아무리 잘못해도 눈 감고 보지 말고 따라가면 가나안에 가는데 두 명만 남아서 다 떨렸어. 60만이 300만 명이 홍해 건너왔는데 두 명만 남고 다 죽었다. 왜요? 하나님 버렸어. 뭐 때문에? 수박 참외 고기 부추 어? 마늘 그거 없다고 그거 먹으려고 애굽 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 사람들이 땅에 것만 자꾸 먹으면은 하늘에 걸 못 먹어. 땅에 것을 다 빼버려야 하늘에 들어가지. 그래서 만나만 물만 줬잖아. 40년 동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이고 고맙다. 야 만나가 자꾸 먹을수록 맛있네. 그래 이름이 만나야. 만나니까 만나야. 응? 근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못 먹겠네. 이거 먹고 지금 정력이 떨어져서 결혼도 못 하겠고 남자 구슬도 못 하고 죽겠네. 그래 애기배 정력제 뭐라 정력제. 예? 그 출애굽의 거울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지금 예수 피,
예수의 주신 새 일이 만족해야 돼요. 불만족이요? 만족이요? 불만족이요? 불만족은 가라고. 사람 많이 아직 들어올 사람 많다니까. 하나님 사람 없어 역사 못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 나와요. 그게 긍휼 자비를 기다려요. 우리 사는 길은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사야서를 통해 들어오는데 새일을 고해야 돼. 새일을 붙들어야 다림줄이지 이 세상 이 바벨탑 혼란을 줄 잡으면요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거예요. 지금 심판기입니다. 이제 3차가 들어오는데 곧 첫차가 들어옵니다. 5개월이 전 3년 지났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그 소련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요 10일 한란 납니다. 10일 전쟁 우리나라만 그러면 세계로 5개월 또 전쟁 나갑니다. 5개월 그 다음에 마운드로 또 나옵니다. 또 75일 또 오고 있습니다. 그 한란을 전부 계산하는 게 1495일이 들었고요. 1495일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란을 거쳐가야 돼요. 심판입니다. 자,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 예? 주님 팔이 우리 구원의 팔이라고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하루 사는 것도 그게 산다고 사는 거냐? 하나님 우리 볼 때 넌 하루살이다. 근데 세상에 70년이거든. 그 하나님 눈에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주제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맞다 안 맞다 할 자격 있어요? 없잖아요. 그 공상당이 무신론이죠. 신이 없다 하죠. 저거 다 불태워야 돼. 악을 제할 때 아마겟돈에서. 그 공산당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단할게요. 세세 불못 가요. 응? 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이 구원이 스드밥의 구원이요. 마헬 살하스바스 이만의 날개를 덮어서 구원해서 영생 복락 같이 살자고. 그 이사 8장이요. 이사 7장은 유다나라 원수업세 징조는 처녀잉태지만 이름이 임마넬이고 8장은 역사요. 이만의 역사는 날개를 덮어서야 돼. 그 날개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이 재단이 인만의 날개인데 이 와서 다른 줄 잡고 하나가 돼야 육체 구원 받지. 이 재단에 구경 맞고 자꾸 욕하면요 그거는요 에세계통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응?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권을 줬어요. 그런데 고난의 길 가야 돼. 그 아브라함의 일을 하려면요 전부 쫓겨나고 맞아 죽어야 돼. 순교자들, 선지자들. 응? 예수님도 맞아 죽었어. 아브라함의 축복권으로. 축복의 장 본인이 예수라고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죽여버렸어. 그래도 부활했잖아요. 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응? 사망의 종교 아니고 다시 살아나야 돼. 7절 의의를 아는 자들아. 의의는 하나님 말씀의 의의요. 공의.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다림줄이요. 수르밥의 손에 있어요. 수르밥이 없으면 세실에 못 가요. 자 물어볼게요. 육적 이스라엘이 모세 총회가 시나이 반도에 남았는데 거기서 가나안 복지 가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모세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따라갔어. 안수해서 가라. 나는 죽는다. 그래 120살에 죽고 여호수아 안수받고 벗기며 갔다고. 그게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그럼 이래제 목사님이 북쪽에서 봤죠? 북한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네 했죠? 그럼 부산에서 계시로 해석 받았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지요. 그럼 그분에게 안수받은 사람이 목사가 8명인데 제가 8번째요. 내 뒤에는 목사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이요. 그렇게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수를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밝혀주더라고요. 75년부터. 그러니까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는 예표고 순이 나오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순을 통해서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한다.
그 3년 동안 다 새겨놨어요. 3년 동안 막 칼을 갈아서 이가 날카로워. 근데 전통에 감춰놨어, 지금. 왜? 북방 짐승 오면 짐승 잡아먹어야 돼, 잡아야 돼. 공산당이 짐승이요. 머리가 7개야. 근데 우리 시대는 7째야. 근데 8지방에 떠나서 괴휼자가. 그래서 초막기를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영적 유단인데,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아, 너는 짐승이야 이놈아. 너 70년 되면은 내가 유다 땅에 보내서 잡힐 거야. 그래서 유다는 너를 잡으면 틀리라 했죠. 그거 안 믿으면 뭐 믿을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적은 대한민국이 제일 큰 러시아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의 제일 초막절이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장 적은 데서 하나님 아들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로마를 이겼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승리는 정사, 로마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 썼다고요. 그렇게 앞으로 7일 안식일 절기 말하지 마, 끝났다. 예수가 끝냈다. 그렇게 율법의 7일 안식은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가 8일에 부활했으니 이제 입 닫어. 근데 안식교인들 자 입을 연단 말이요. 그 입이 썩을까 안 썩을까? 썩지. 골로새에서 절기를 말하지 말고 자꾸 왜 안식일 절기를 말해? 안식일 말하지 말게 했는데. 그게 귀신 오면요 반대로 가, 반대로. 유대인들은 귀신이요.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들 뱀들아, 너는 마귀 자식이지 아브라함 상관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 줄 알아, 착하게. 오늘도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복받나 하죠. 성경 내용도 모르는 걸 보고받아. 세입도 모르는데. 예? 세언약 받았다가 다 뺏겨버렸는데. 공산당이 세언약 다 불태워버렸는데. 러시아 땅에. 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놈들이 내려올 때 다 잡혀갈 건데. 오겔 한란에서. 그럼 안 잡혀가려면 학교에서 수륩밥에 인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안 잡혀가지. 예? 이거 알면요. 매일 빵 사다 줘야 돼, 나에게. 모르니까 안 사다 주지. 예? 한 구원자 보호자가 있는데 그걸 눈 뜨고도 못 보면 그 눈이요 그 뭐 개눈 맞다 못하지. 개눈도 주인을 알아. 개눈도 응? 개도 주인 알지요. 그까 가다가 개가 똑똑하면 말 안 들어. 니하고 상관없어요. 그 개 주인이 똑똑약하면 쫓아와. 그렇죠? 개도 주인 알아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야 학교에서 읽어봐. 술을 빨고 도장 몇 개 나세요. 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 나 죽기를 기다린다, 이 사람한테. 빨리 죽으라고. 나 죽으래. 네가 죽으라면 내가 죽냐? 사명을 마쳐 죽지? 사명을 마쳐야 3일 반 죽지? 사명 맞고 죽으면 누가 망신이야? 주인 망신이지. 그,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예수 만나서 열쇠 받았지요? 자격에서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감자 까마니에서 고구마 차다. 아무리 차다가 고구마 안 나오는 거야. 감자 까면 감자지 고구마 아니잖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인데 죄인 중에 의인을 찾다 보니 없어. 다 죄인이야.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게 구원이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딱 잡았어. 그래 베드로 잡았어. 바울 잡았어. 넌 사도다. 그래서 성신 와서 역사했지. 예? 베드로요. 비겁해요. 자기 선생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계집아이가 옆구리 찌르게 이 사람이 나선 예수 제자한테 내가 봤다. 이 사람이 대제사람 말고 길 깎은 사람이 하길 봤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아니 잘못 봐서 나는 예수 저주하고 예수 모른다 했어. 그 예수님 지도 보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얼굴 쓰고 도망가 버렸어. 그 부활을 찾아갔다니까. 야 너 지금 뭐 죽어도 도망 안 갔다 도망 왔네.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약해서. 약해서 넘어졌어. 그 예수를 마음으로 사랑해. 안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는 구해서 안 버렸죠? 마음에 또 버렸어?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왜? 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려면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 버리고 떠나고 바치고. 예? 그게 신앙 사상이에요. 그럼 7절 보세요. 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들이 귀신들이 해방해요. 누구를? 예수를, 모세를, 스룹바벨을 욕해요. 예? 여러분, 나 욕한 사람 만나거든요. 기싸하게 때려. 야, 네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욕하느냐? 그래, 앞에 서서 마귀와 싸우도밖에 부상도 당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집니까? 사상이, 사상전쟁인데? 껍데기는 그슬려도 속은 단단해. 그게 냉가리요, 냉가리. 예? 그러면 해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이 재단에 헐고 뜯고 해방이거든? 해방은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령은 해방 안 해요. 그 해방을 두려워 말라겠어요. 해방한다는 게 21년 동안 세일에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절대 해방 비방하지 마세요. 사탄입니다.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죽어요. 죽어. 예수 해방하면 죽어요. 그래서 마태 12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자라.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없다. 성령 해방죄. 예? 이 말씀이 진리요. 성령의 말씀이요. 그 이 이사야서나 모든 예언서를 빼든지 보태면 축복이 없어요. 본문을 믿어야 돼요. 그게 성신 안 받으면 안 믿어져요. 예? 그럼 내 집이 지금, 내 마음의 집이 선악과가 와 있는데 예수가 씨를 심었어. 그 잡초밭에 생명의 씨가 심어진 거야. 근데 밭이 네 가지요. 여러분 마음 밭이 무슨 밭이야?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무슨 밭 같아? 누가 그래? 옥토밭, 옥토밭 이렇게 가시가 나서 그래? 가시가 막 걸리고 돌짝밭 돌이 많아서 뿌리도 안 박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택한 사람은 옥토밭이고 불택자는 가시밭이다. 예수 믿어도 가시가 딱 막혀서 걱정이 많아 돈이 앞에 가려서 그 생명나무가 자라질 못해. 예? 재리 욕심, 근심 걱정. 예?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죽어. 자 그러면은 8절에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게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이 와야 성령 따라가. 그럼 옥에 갇혀 매 맞고 욕 먹고 해방당하고 그게 이제 왕권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 주시려면 그걸 공짜로 주시지 꼭 왜 고난의 풀물을 통해 주느냐고. 그게 공이에요. 만약에 새시대 가서 어떤 사람은 왕권 받았어.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 그러면 물어봐. 하나님 나는 왕권 안 줍니까? 네 고난 풀 갔다 와서 너 거슬려서 너 냉갈이 됐어? 욕 먹었어? 아니요. 그게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왕권 받아 뭐 해야 돼요? 고난 풀 먹어줘야 돼. 불이 펄펄 타는 데 가서 굽혀야 돼. 다 타야 돼. 냉갈이 같이. 껍데기 다 타야 돼.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요. 예? 그래 하나님이 공이지. 이놈도 저놈도 똑같이 다 왕권 주면요. 왕권이 뭐 귀해? 예? 이제 10월달 되면은 시골에 유교에서는 시사를, 제사를 찬에 가서, 무덤에 가서,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금년에 농사 잘 해서, 인절미 떡 가져왔으니까 할아버지 마음 잡수사하고 이제 제사를 드려. 그거 제사 드릴 때, 동네 사람 다 가요. 떡 얻어 먹으려고. 그럼 할머니도 한 봉개, 등 옆에 손자도 한 봉개야. 그게 집에 식구 다 들어가. 왜? 봉개를 머리 수들어 주거든.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 사랑이지. 덩어리 옆인 애기가 뭘 알아요? 그거 따라갔더니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지가 먹나? 지 엄마가 먹지. 그건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줬지만은 왕권은 달라요. 왕권은 훈련받고 고생하고 달달 볶아서 예수 당케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구절에요. 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는데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점인다는 칼로 잘라버리는데 나합은 기생이잖아요. 그 애굽을 나합으로 상징적인 말이에요.
용을 찌르시니까 용 있죠? 용이 옛 뱀이요. 그게 이 뱀 용을 잡아야 돼.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이게 홍해 갈라지는 거요.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이요. 홍해 갈라졌어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그럼 이 땅 뭔 세상이요? 슬픈 세상이요. 그 슬프다 아리엘 만나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29장 이사야서 다윗의 왕국. 그게 핍박받고 매맞고 욕먹고 본의 아니게 몇시 받고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그 길을 가야 왕이 된대요. 예?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요? 안 갈 수가 없어. 택한 사람은 하나님 마귀를 보내서 괴롭혀 막 뜯어먹어 막 괴롭혀. 그러니까 다윗이가 일평생 70년 살면서 울고 살았어. 예? 그 시편에 나왔다고 성경이.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세상 겁내지 마요. 사람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겁이 나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지. 하늘을 펴시고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구의사 안 따라가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구의사에 와서 역사한다고요. 학계서에 스가랴서에 예? 초막절에 예수님 살과 뼈가 있죠? 살과 뼈. 지금 뼈를 주는 거예요. 이 뼈 같은 말씀 먹고 몸이 변하더라는 거죠. 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가,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절대로 구원한다는 거죠. 그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 모세를 버린 거 예수 버린 건데요. 지금 예수님이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줬어요. 네가 내 대신 도장 찍으라고. 근데 장로교는 학교에서 모르니까 인도 몰라요. 예? 예수 이름만 구원받았지 영혼구원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자, 말세종은 일곱 명이 입에 와서 하나님 대신으로 한 말이 다시 연 대신으로 내 손 그늘에 너를 덮었나니 이게 이사 8장에 마엘 살 하스바스의 사명이요.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늘의 역사요. 땅에서는 아주 막 망신 완전히 막 버림당하고 쫓겨나고 사람 꼴이 아니야. 그 하늘에서는 이길 가락했어. 그러니까 천에 만에 하나가 왕이 나오지. 똑같이 왕권 받으면 누가 못 받겠어요. 뭐 손이 없어요. 손 두 개 다 있잖아. 근데 안 준다는 거야. 이 길 가야 주지. 그 갈 거야 안 갈 거요? 그럼 입을 다물고 가. 말하지 말고. 누가 욕하기도 감사합니다. 떡 사줄게요. 그래.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너 네가 나보고 욕을 해서 네 죽고 나 주자. 머리 뜯으면요 눈 다 죽었다 그러지.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테스트 마지막 시험에 이게 계시록 9장 시대인데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분노자는 지옥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나왔어. 58년 3월 18일 날 깰쩌다 들을쩌다 일어설쩌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했도다. 구의사 와서 은혜 못 받은 저 비틀거려요. 마귀 술 취해서 아담 해와같이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인도자는 고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낸 스룹바벨밖에 없어요. 너의 양족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게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목사 된다 그 인도자가 아니요. 하나님 인도자는 이사야요. 이사야 두째 아들. 응?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육체가 죽어요. 이사야서를 떠나가면 죽어요. 응? 이사야서를 먹고 순종하면은 변화체가 돼요. 25장에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지요. 여러분 사망주 받았어요. 아담의 선악과가 사망이요. 육을 죽는 사망. 그거 이 이사야서 다 들어가면요. 사망이 나가요. 응?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하나님 볼 때 길 잃은 양들이 그물에 걸렸어. 무슨 그물에? 후초부의 거주평에 걸려가지고 다 잡혀가. 그래서 우리가 그 그물을 찢어버리고 양들 살려야 돼. 그게 뭐냐? 하늘 건세요. 철장 건세.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다. 견책을 두드려 펴는 거예요. 너 왜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교파 따라가느냐? 왜 따부시 사느냐?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포도주 먹고 취하면 잠잠하게 깨나지. 근데 이 마귀 술만 취하면요. 평생 못 깨나. 공고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뭐예요? 이사 말 들어. 세일을 구하라. 세일만 들으면 된다. 자, 새 언약 듣고 영혼 살았죠? 6월절. 나무 그 뼈다귀는 세일이죠? 이거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신원은요,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억울하냐? 갚아주지. 그 말씀 때문에 버림받고 욕먹으면 보상해준 보상.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예? 이게 초막절인데요. 모든 한란 장을 걷어제치고 이제 하늘로 가는 새 힘을 줘서 증거 맞추고, 응?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근데 아담이하는 뱀의 거짓말 마셨거든요. 그 거짓말 듣고 죽었거든.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영혼 구원, 당신이 죽고. 이제는 주님이 하늘과 바로 책이 있어. 초막절 책. 그 책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먹는 거지.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6천년 먹었던 선악과가 나가고 예수 동생이 돼가지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666 사탄들인데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는 뭣도 모르고 우리를 막 짓밟고 있어. 그런데 초막절이 갑자기 하나님 일어나면요. 덩어리 탔던 놈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빠져 뒤통수 다 깨져버려. 그날이 18모충 죽는 날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 가는 길이 한영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난 받았어요? 일을 해야 고난 받지. 일 안 하는데 고난 받아. 이 말씀 전하고 따라가면 마귀가 와서 공격하거든. 그 얼굴이 탐사 상해. 껍데기가 새까맣게 타버렸어. 사람,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지령이지. 그 이걸 참아야 돼. 어디까지. 그렇게 49장에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왜 나 전통의 감추로 가만히 있습니까? 야, 내가 네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이 종놈 주제면 잔소리가 많어. 종은 주인이 시켜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종 맞아요? 그럼 주인이 가라면 가고, 일하면 하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참으라면 참고, 그게 종놈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종은 종인데, 저거 금방진 종입니다. 그러면은, 호차려 맞아, 호차려. 예? 종이 충성된 종이지, 금방진 종이야. 예? 그 종도로 잘하셨고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악한 종은요, 주인 노릇, 주인 노릇해요.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 시켜. 야, 커피 좀 빼와. 야, 여기 앉아, 저기 앉아. 주인 노릇해, 종놈이. 예? 그러면 안 되고,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돼. 유익을 주면 돼. 하나님이 택했는데, 저런 왕인데, 앞으로 왕 될 건데, 잘 도와주고 해야 되지. 그 잡아 뜯고 말이야. 괴롭히면요, 그 마귀요. 따라 합시다. 살은 살이면 살리고, 알아요. 살은 살이 살리고, 뼈는 뼈가 살린다. 내가 이쪽에 어금니 하나, 나이가 많으게 썩어서 빼니까요. 밑에 뼈가 없어요. 썩었어. 그래서 의사가, 이거, 뼈를 심읍시다. 해. 인공뼈를. 아이고, 아파요. 인공뼈를 떼가지고 심었어. 그래, 붙었어.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했거든. 자,
잘 써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뼈가, 이 사람 뼈는 자꾸 늙어서 칼슘이 약하면 부서져, 부서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뼈를 심었어. 응? 그렇게 딱 붙었어. 그러다가 이제 공사해서 이빨을 바꿔가지고 아무 탈이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아담의 선악과 먹은 그 죄로 우리 이 뼈가 다 썩었어. 몸이 썩은 몸이. 그 예수님이 당신 뼈를 붙여줬어. 그래서 임플란트 했어. 그래서 변화가 됐어.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 유월절은 살과 피만 줬거든요. 이거 먹고 죄 씻어라. 그래서 문설주 발라라. 문설주에 마음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요. 다 죽어서 장자가 애급에. 그 피로 속죄 안 받았다. 그 예수 피 믿고 육체는 죽고 영혼만 살았다고요. 근데 주님이 보좌에 가서 아버지 피 주고 왔어요. 유월절요. 그럼 안 준 거 있지? 뼈는 안 줬지? 뼈는 안 줬지요. 걷지도 말라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 뼈에 말씀 줄게. 그것이 여호와 책을 받아서 교회와 주면서 종들께 이거 먹고 변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이 이 뼈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살 먹은 사람은 뼈를 모르는 게 이단에게. 예? 이단에게. 어린애들은 이 육식, 이 우유 같은 거 먹죠. 그 밥 주면요. 이단 안 먹는다. 그 자기가 먹던 거 먹자. 똑같은 거예요. 자, 29장 성가 봅시다. 우리 기독교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이겼는데 두 번째 이김을 우리 제단에 줬어요. 머리 떨려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 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영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걸머지고 저주받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갔다가 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나이다. 이제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주님이 주시는 구의사의 머리돌 다림줄 하나님의 인을 들고 목숨 걸고 북방에 가서 양떼를 살리고 들림받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길이 되신 예수여, 우리는 약하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되 남종 여종에게 권세를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